저희 제작진이 의원님과 관련 있는 연관 키워드를 쭉 모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네. 2010년,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데 어떤 네. 의미를 담고 있는 키워드입니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다가 정치에 처음 입문하게 된 해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네, 처음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기초위에 당선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정계 입문을 하시게 됐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전답 다 팔아먹기 전에 말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주변에서 좀 예. 가족분들이나 반대는 없으셨습니까? 가족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게 응원을 해줬고요. 그 양가 부모님은 물론 제 아내도 제가 이렇게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고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는 사업이 안 맞다, 차라리 이걸 해라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그뭐 특별히 잘된 것도 없지만은 그 얼추 꿈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에 진출하는 게. 예. 근데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지적인 어떤 정치인의 느낌 많이 납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출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그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6대, 7대 서대문 구에서 이렇게 의원을 했고요. 7대 후반기에 또 서대문 구에 의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서울시 최연소 또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또 받게 돼서 언론에도 이렇게 좀몇번 이렇게 보도도 되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서대문 구민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그 기초의원들도 특정 정당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의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견도 많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나이도 제일 어렸고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되게 합리적으로 조율했던 게그 의원들한테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7대 후반기에 의장까지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과거가 그립다거나 좀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의장을 할 때는 제가 어떠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추진할 때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렇겠죠, 물론. 예. 근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초선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는 제가 어떤 좋은 의견을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약간 묻히고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또 재선도 하시고 하시면 되죠. 네, 뭐 살아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회. 어떤 백회인가요? 2019년 작년 10월에 그 전국 체전이 100회 체전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열렸죠. 1982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대회고요. 그 17개 시도 선수단이 한 3만 명 정도 참가해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치렀고요. 24년 만에 서울시가 전국 체전에서 우승을 한 그런 또 의미가 있는 키워드입니다. 100회라는 게. 네네. 당시 의원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100회 전국 체전을 준비하는 추진단이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입니다. 제가 그 전국 체전 그 예산이 그 장애인 체전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567억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도 했고요. 또 행정력으로도 저희가 많은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따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그 의원들하고 또 제가 돌아가면서 또 자원봉사도 한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네네. 또 다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진지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임시정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키워드입니까?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이고 2019년도가 그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구의 의장일 때그 서대문 현무소 역사관 자리에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관을 건립을 추진하게 됐고 제가 의장일 때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관련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시 보도록. 저기 처음에 그첫 번째 사진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실입니다. 네. 그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할 추진 당시에 저희 기념사진을 찍은 거고요. 왼쪽에 세 번째가 바로 접니다. 네. 보이시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아래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예상 조감도고요. 네.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작년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네. 내년 대통령하고 영빈께서 오셔가지고 네. 이게 의미 있는 첫삽을 띄웠죠. 예.